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소비를 포함해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산업 생산이 탄탄하고요. 우려스러웠던 은행들의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금리의 최종 상단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뉴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모닝쇼 뉴스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3월의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소식입니다.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영향을 흡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이렇게 소비에서도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는 미국 경제 실물 지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 흐름에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본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었습니다. 3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 감소했고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0.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네 번째로 전월보다 감소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는데요. 여기에 가격이 높은 상품들의 판매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상품들을 보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의 차트를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근원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0.3%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소비 지표에 대한 악화가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 지표들이 확인되는 가운데 오히려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먼저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보시면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는 재정 여건이 크게 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훌쩍 웃돌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더욱더 긴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위원인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과 일치한다며 이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금리에 대한 지표들도 점차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조금 다른 의견들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는 전망을 바꿀 만큼 극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다며 단단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은행들이 깜짝 실적을 낸 다음에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실제 JP모건과 시티은행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고요. 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대형은행으로의 예금 이동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체크해보겠습니다. 개발을 그동안 좀 늦추자라고 AI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장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 AI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간 AI에 대해서 실제 비영리 단체의 최첨단 AI 개발에 속도를 줄이자 좀 중단하자 이런 내용의 이 서한을 올리는 등 오히려 AI의 속도를 경계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 미국 네바다주에 XAI라는 AI 스타트업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외신에서는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실제 엔지니어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 AI CEO 샘 울트만 등과 함께 이 회사를 창립했다가 2018년 테슬라의 AI 연구와 이해가 어느 정도 충돌이 되자 결국에는 오픈 AI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AI에 대한 행보들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도 전해드리면 지금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서 미국의 승인까지도 마지막 관문까지도 통과를 했다는 소식 잠시 후 또 뉴스 소식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모닝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